예, 안녕하세요. 1분 1초까지 계획을 세우는 나노계획남 한정석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맨에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유소정 역할을 맡은 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성격이신가요? 실제로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아요. 조금 세우시길 바랄게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때그때 네. 뭔가 계획이, 예, 계획이 생겨요. 그게 계획인 것 같아요. 진짜 가수로서의 의향이 있는지 진짜로 진심으로. 영화는 뭐 꿈도 못 꿨던 일이었는데 이 영화를 계기로 아, 내게도 노래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아 진짜로? 하시면서 느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났는데 기회가 되면 그렇군요. 선배님의 인생을 그러니까 뒤집어 놓는 여자가 나타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마음을? 뭐 마음이 아니어도 뭘 뒤집, 속을 뒤집어나? 속이 뒤집혔죠 저 때문에 그죠? 네. 큰일 나죠. 빨개 벗겨서 쫓겨나겠죠. 여자를요? 네. 아니 제가 우리 집에서. 아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 곱창과 소주를 즐겨 드시는지 지금 검색어에 한지민 주량이 떴다고 하는데. 하실 거예요. 청순 가르는 저 이미지를.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 시내를 보면서 아 이게 내 역할이구나 싶었죠. 곱창집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으셨잖아요. 네.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나? 브라보. 노래 잘 하시는 줄. 아,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하세요. 그 부위와의 호흡은 어때요? 그래도 V 음악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냥 가사가 너무 독특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편하게 재밌게 녹음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쿨해. 네.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좀 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니, 미주분한테.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를 돌아왔는데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욕심 같아서는 계속 하고 싶어요, 코미디. 제가 봐도 코미디랑 너무 잘 맞아요. 정재영 님이 굉장히 밝고 귀여우신 러블리하신 분이에요. 좋아하는 여자 위해서 성격을 바꾸셨어요? 당연하죠. 성격만 바꾸셨어요. 성도 바꾸셨어요. 아 정말요? 아 진짜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좋은 성격. 이제 작품 속의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제 그 캐릭터를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제 다른 성격들도 이렇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타고난 배우라고 해요. 이나영, 강혜정, 전파 아닌 뭐야? 제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추셨어요. 지금까지 파트너들 중에 가장 호흡이 좋았던 저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배우고 정말 사람은 다 옛사랑보다는 현재 사랑에 충실해야 되는 그러면 저도 곧 떠나시겠군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한지민에게 정재영이란? 어려운 질문. 내가 대신 대답을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없어서는 사람? 안 돼. 러버? 러버. 사랑은 되게 넓은 의미니까. 네, 네. 맞아요. 신년 계획도 많이 사랑하기라고. 네, 더 많이 사랑하기. 네. 러버로. 네, 러버. 네. 네, 영화 플랜맨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2014년 1월 9일 날. 현재까지? 네, 개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 애드립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일에 알람을 맞춘다. 계획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야, 제가 이제 내가 된 것 같아요. 어? 어, 뭐야 이거? 여기! 아, 나한테 왜 이래요 진짜? 형제들아 이제 나타났어요! 미쳤나봐 진짜. 이 X이랑 싫어요? 저 아저씨가 플랜맨이에요!